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제11탄입니다. 제11탄. 여러분들 동전주 좋아하시죠? 개미 투자자들 중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이 동전주를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종목은 동전주입니다. 동전주. 동전주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그 다음에 계열사가 5개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종목이 지금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지는데요. 이 종목 또한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영상이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제가 국민기업 관성을 설립하게 된 목적이 뭐냐?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 법인 회사고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평생 직장 걱정 안 하고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회사, 그 다음에 최고의 배당금을 주면서 국민들이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붉은 태양 차관성의 꿈이 녹여져 있는 회사가 바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이 종목 동전주에서 100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회사의 주식을 추천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500만 원을 추천 비용을 내시고요.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오늘 추천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음 달 4월달 25일 날 자, 여러분들이 추천받은 비용 500만 원 플러스 그다음에 제가 지불해 드리는 사회환원 배당금 50%를 포함을 해서요. 합 750만 원을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 명목으로 지불을 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제 이유가 무엇인가? 자, 붉은 태양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지금 어려운 시기가 이제 도래가 됐거든요. 이제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오게 될 것이고, 경제 금융위기가 오게 될때 피눈물을 지금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 저를 만나서 제2의 인생 도약을 할수 있는 그런 도약의 발판을 어느 한 사람은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벌어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지불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전 국민 제2의 IMF 세계 금융위기 극복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한테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은 저는 모르는 전화는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배우고 싶거나 전문적인 전업 투자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은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먼저 의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 현재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1000%가 터지는가? 자,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이고요. 자, 이 카페에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이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시면 이 자료가 나옵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거의 2년 반에서 3년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2년 동안 바닥을 기었죠. 합이 5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 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요 동영상을 안 틀었네요. 자, 요걸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동영상이란다. 자, 지금 이 올리는 이 수익률이요. 저희 카페에서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자그마치 730일 동안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150개 종목을 제가 추천했습니다. 150개 종목을 추천하면서 저도 같이 동시에 똑같은 날 매수를 했었던 이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자그마치 731. 자, 이 근거자료를 제가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가? 이제 제2의 금융위기가 오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제가 1000% 터지는 종목이다라고 그러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수익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730일 동안에 홀딩을 하면서 이 수익 자료를, 근거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이 종목은요, 제가 500탑 모음집이잖아요. 자, 2200%, 1660% 대박 주식 시리즈 335탄, 303탄, 4445%, 1992%, 390탄. 자, 이렇게 500탑 모음집이 동영상으로 다 제가 추천한 날짜, 시황 분석 자료가 여기에 다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500개입니다. 500개. 500개가 최하 1000%에서 많게는 5000%까지 터졌습니다. 자,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코스피, 코스닥 150 레버리지. 자, 선물 옵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쪽박을 차서 실망하지 말고 나를 찾아와서 제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 이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730일 똑같이 걸렸습니다. 이 근거 자료를 제가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가? 앞으로 제2의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금을 배당하듯이 여러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무슨 확실한 수익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730일 동안 무한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그 수익 근거 자료가 바로 이 왼쪽에 동영상으로 지금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가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최하 1000%에서 5000%로 터졌던 이 수익 근거 자료가 500개의 모음집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 지금 해드리는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재산은 10배, 최하 10배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급락장이 왔을 때 이렇게 선물 옵션을 잘하는 제가 미국 시장을 모르겠는가? 자, 여기 보시면 분석일이라고 나오죠? 자, 나스닥, 그 다음에 S&P, 다우지수가 연일 급등을 할 때, 요날 21선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이날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는데, 왜 이날을 제가 유독히 여러분들한테 카페에다가 글을 썼는가? 2월 26일자입니다.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이야기한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후가 발견됐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월가 애들이 하방 포지션을 잡고 금융위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2월 26일 날 포착을 했습니다.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제가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날 카페에다가 글 쓰면서 수익 실현 전부 다 주식 수익 실현해라. 그리고 물려있는 종목도 빨리빨리 손절 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월가 애들이 이미 금융위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 포지션의 제 전략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볼 텐데요. 자, 이 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기업 관성. 자, 국민기업 관성이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어느 날 제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게 될 때에 재계 서열 1위 프로젝트를 내가 하겠다. 삼성전자 시총 1위를 내가 탈환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전이 이미 2000 시작을 해서요. 지금 135일째 지나서 해외 선물에서 번 수익금이 지금 거의 9억이 넘습니다. 9억이 넘어요. 이 근거 자료가 바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쭉 내리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수익률이 훗날 국민기업 관성이 상장사로 인수를 하게 되면 이게 다 국민기업 관성의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총 1위를 탈환하게 될 건데요. 자, 이게 금융업이니까 가능하죠. 제조업이면 어떻게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도전을 하겠습니까? 돈 갖고 돈을 버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개미들이 좋아하는 동전주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이요. 고점이 4,000원입니다. 4,000원. 고점이 4,000원인데, 4,000원 고점을 치고 지금 주가가 빠져가지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가 지금 얼마냐면 1,350원입니다. 지금 현재 1,350원이에요. 이 주식을 저는 얼마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냐?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심하면 200원, 3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금액은 300원대입니다. 250원에서 300원. 250원에서 300원까지 빠진다면 지금 13 거의 1,400원대잖아요. 1,400원대인데 3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몇 프로가 더 빠지겠습니까? 다섯 여섯 토막이 더 나야 돼요. 이 회사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동전주라고 무조건 아무 종목이나 사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이 회사는 계열사만 4개, 5개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회사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가?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데, 뭐 때문에 빠지는가? 작전 세력들이 이미 이 종목을 다 헤쳐먹었어요. 다 헤쳐먹었으니까 다시 헤쳐먹기 위해선 주가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금융위기까지 와. 그러면 더 많이 뺄수 있죠. 작전 세력들한테는 이게 이 금융위기가 어마어마한 호재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가를 뺄수 있는 이게 하늘이 작전 세력들한테는 이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걔네들한테는 이게 꽃놀이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종목이 300원 이하까지 저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그래야 300원, 250원에서 300원에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면서 작전 세력들이 그때서부터 매집 물량을 늘리게 되면 또 1000%를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비밀이에요. 자, 이 종목에 제가 잠재자산을 보고 왜 250원에서 300원을 이야기했는가? 이 종목이 왜 4,000원에서 고점을 때려먹고 주가가 밀렸는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요. 3,600원입니다. 3,600원. 잠재자산이라고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죠? 잠재자산은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금융 이론입니다. 그 금융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 바로 붉은 태양 차관성입니다. 이미 5년 전서부터 저희 카페에서 너희들이 잠재자산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잠재자산을 보면 꼭지, 주식의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고 바닥 금액을 알 수가 있다. 이게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교육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교육을 받으실 분은 이 주식시장의 비밀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느 책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비밀을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지금 1,400원대인데 회사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구조는 아주 괜찮은 회사입니다. 회사의 사내의 현금 흐름도 좋고요.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해도 배당을 많이 안 해서 이 사장, 그러니까 이 사장 돈이라고 이야기해야죠. 뭐 주식회사가 뭐 아무리 뭐 주주가 주인이다라고 해도 그거는 이론적으로만 그렇지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질 않잖아요. 이 회사의 사내 통장에 현금이 아주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서
그리고 금융위기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금융위기하고 이 회사하고 영업이익하고는 아주 그다지 큰 별개의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업이 이제 외환위기가 오고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출혈을 많이 안 하고도 이 주가를 그냥 매물만 쌓아놔도 그냥 추풍 낙엽처럼 그냥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전주를 사도 아무 동전주를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뭔가 기업 여력이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전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물량 많이 갖고 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약 1,400원대인데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1,400원에서 예를 들어가도 300원이면 이게 몇 토막 나는 겁니까? 자, 고점에 4,000원에 물린 사람은 거의 그냥 1000%가 떨어지는 거예요. 10토막이 나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5토막 더 이상 나는 거 아닙니까? 이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그냥 1,400원 주고 한 주만 사세요. 한 주만 사시라는 이유는 뭐냐면 제 이야기대로 주가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눈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매일. 재밌잖아요. 야, 이 붉은 태양 만나서 내가 한 종목을 추천받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회 환원금까지 받았잖아요. 제가 사회 환원금을 여러분들한테 왜 드리겠습니까? 제가 왜 드리겠냐고요. 제가 벌어가지고 미쳤다고 여러분들한테 회비 500만 원 받은 거를 그 다음 달서부터 5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해가지고 750만 원을 제가 뭐 때문에 나눠드리겠어요. 이 종목을 보고 제 분석대로 움직이면 여러분들 희망을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산이 1,000만 원이 있다면 야, 이 붉은 태양 형님 말대로 앞으로 내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300원 사게 돼서 4천 원까지 홀딩하게 되면 내 재산이 지금 3천만 원이 있는데 앞으로 몇년 후에 3억이 될거 아니겠는가. 그걸 눈으로 보고 이 시장을 즐기시라. 그러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생기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이 종목을 사시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꿈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는 겁니다. 저로 인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벌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금을 나눠드리듯이 여러분들은 이 국민기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라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추천하고 사회 환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이 국민기업 관성, 여러분들이 배당금을 받는 조건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매달 25일 날 환원금을 배당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사회 환원금을 배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환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저는 환원금 배당 안 합니다. 제가 매달 25일 날 사회 환원금을 50%를 지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카페에 배당금을 100만 원을 받았던 200만 원을 받았던 추천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샷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주변 지인들한테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귀인을 만났다. 그래서 그 귀인한테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매달 25일날 이렇게 배당금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증샷으로 SNS로 홍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글 올리는 하나하나가 나중에 그 힘이 모아져서 대한민국 시총 1위를 넘어서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고 그런 기업은 여러분들이 출자금을 나중에 상장사를 운영하게 되면 출자금을 내겠죠.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의 주식을 사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저는
이 기업을 만들면 상장사로 인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상장사를 운영하게 되면 저는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50%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1인 주주가 돼서 50%씩 사회환원금을 받는 그런 세상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정말 한번 태어난 인생, 태어나서 날마다 돈에 쪼들리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죽는 그런 인생,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제 인생의 마지막 꿈이다. 그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요,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저로 인해서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무조건 전화하시면 제가 전화 안 받습니다. 문자를 주시거나,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와서 인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인사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제 동영상 좋습니다. 자, 구독 신청하시고, 구독 신청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제가 종합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시로 여러분들이 이 금융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이 근거 자료, 왼쪽에 보이는 이 파워포인트,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왜 만들었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모든 주식 투자하는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꿈과 희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자그마치 2년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내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된 것이고요. 2008년도에 이 자료, 이 똑같은 이 어마어마한 기회가 지금 10년 만에 오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12년 만이네요. 12년 만에 이제 이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올바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인연을 맺으시고, 여러분들이 글 하나하나, 이 국민기업에 와서 포스트 하나하나 작성해 주는 게,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써주시는 분들은 제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 제가 도와드립니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돈은 권력입니다.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권력을 저는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권력을 마음대로 흔들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금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인연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권력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고 권력을 쥐고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건 바로 여러분들을 재산으로 늘릴 수 있는 인과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국민기업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이 국민기업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